안나 아줌마도 삼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줌마도 삼촌이랑 결혼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뀌는 건 없어요. 빨리 어른들한테 허락 구하고 우리 결혼 진행해요. 어? 무슨 일이죠? 그러게요. 경영실 쪽 사람들 같은데요? 뭔가 급한 일이 터졌나봐요. 왜 아무 말들을 못하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데 왜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들려? 그리고 이런 정도의 혐의라면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게 분명하지 않나? 부르셨습니까? 아, 김선우 자네. 네, 회장님. 아, 내가 전에 승계 문제로 회사 재무상태 점검하라고 일렀을 때 뭐 이상한 점 없었나? 재무제표랑 각종 그 회계장부에 별 이상한 점이 없었나 말일세.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친손자를 찾으셨다고 당분간 그 일을 중단하라고 하셔서 거기까지는 제가.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뭐? 자, 허리라고도 좀 챙기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예, 예, 예. 아, 가세요. 이제 가세요. 아, 가세요. 자, 그쪽에. 네, 서둘러세요. 자, 나와주세요. 자, 빠짐없이 음원 힌트기들. 자, USB 하고 좀 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호텔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왜 직원들이 야야야 여보 국세청에서 압수수색이라뇨.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국세청에서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우리처럼 투명한 게 기업 경영하는 회사가 어디 있다고. 아니 난데없이 세금 포탈이라뇨. 아유. 어머니, 흔들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전부 다 각오한 일이잖아요. 목소리 낮춰. 김선우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어마어마한 일이야. 30년 가족처럼 지낸 회장님을 끌어내리는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30년 가족같이지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요. 말로만 저랑 어머니 손자랑 딸 같다고 했지 친자식 나타나니까 눈빛부터 달라지셨어요. 사모님은 호시탐탐 저랑 어머니를 끌어내리고 동해를 그 자리에 앉히려 드실 거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호텔을 위한 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동해 그 자식이 이 호텔 후계자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도진아. 아무튼 전 회계팀의 실수였다고 해도 회장님 수백억의 추징금을 물어야 할 거고 보유하신 주식 어쩔 수 없이 파셔야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 풀어서 그 주식 매집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대주주가 되는 거죠. 우리 호텔 주가는 벌써 떨어지고 있다며. 예상했던 겁니다.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아버지 소식 못 들었어? 어디에 계신다라든가 그런 얘기 못 들었냐고. 관심 없습니다. 호텔은 걱정 마세요. 저 이 호텔만큼은 절대로 동해한테 안 넘깁니다. 동해야. 예, 할아버지. 너까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보안 해동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철저히 네 하던 일 하도록 해. 이 하레비도 카멜리아 호텔도 깨끗해. 무슨 오해가 있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진실이 밝혀질게. 그래. 네가 맡은 김치 사업에만 집중해. 그게 장차 네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길이야. 할매 말 알아듣지? 예.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이번 일로 건강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 아냐, 아냐, 그래. 앉아. 주식 보유자 명부는 철저히 비공개라 나도 어쩔 수 없고 카멜리아 호텔 주주 동향 자료야. 너도 보면 알겠지만 카멜리아는 대주주 보유율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제 1, 2주주가 회장님 부부, 제 3주주가 홍혜숙 사장님, 그 다음이 부총 지배인 김도진. 우리 사주조합? 이게 뭐죠? 우리 사주 제도라고 기업이 직원들한테 퇴직금, 성과금 같은 거를 주식으로 분배해 주는 건데 카멜리아 호텔은 조필용 회장님 지시로 일찍 도입이 돼서 우리 사주조합이 갖고 있는 주식이 엄청나. 뭐 특수한 경우지. 고마워요 선배. 들어가. 저 선배, 지금 들어오는 저 남자 혹시 아는 얼굴이에요? 누구? 아, 김선우라고?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아 네가 어떻게 알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회계법인 라이언에서 일하는 듯하고 프로필이 화려해. M&A 쪽에서도 일했었고 금융 전문가로 미국에서 활약이 대단했었대. 근데 왜? 미소 활짝. 에, 좋습니다. 오케이. 에, 잠깐 쉬었다 가시죠. 아, 네. 물 좀 한잔 드세요. 화려한 화보 아니라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시네요. 예전에는 펭귄 옷도 입었었어요. 얼굴도 요만큼밖에 안 나오고. 그땐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노력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게 아니면 진정한 내 실력이 될 수 없더라고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배추든 고추든 이걸 시작으로 결국엔 CF계 여왕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줌마의 힘 보여줄 거라고요. 아, 한 통으로 되겠어요? 배추 두 통 더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휴, 안 그래도 내가 두 딸년들한테 전생에 큰 죄를 지었지. 어?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 이 늦음하게 생고생을 한다. 미호 씨의 방배동 사모님 오셨다고? 이걸 어째? 알았어, 알았어. 지금 출발할게. 안 되겠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자, 아이고.